올해 나이 42, 그러나 여전히 솔로인 남자 김석훈이 올해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드라마 루비 반지를 통해 오랜만에 시청자 앞에 선 김석훈. 이번에도 재벌 2세의 본부장 역을 맡아 역시 있는 집 남자 역에 잘 어울리는 배우임을 증명했는데요. 이게 다 김석훈이 재벌 관상이기 때문이라고 하죠. 재벌 관상. 글쎄, 저 그 얘기를 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그 관상을 보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, 글쎄 뭐 재벌 관상이라는 게 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뭐 감사하죠. 뭐 돈이 많은 어떤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임무를 닮았다는 건 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좀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재벌 관상만 봤습니까? 결혼 운은 없대요?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자꾸 아니 그거 봐 예? 예? 아니 예 예 아니 예. 뭐 잘 되겠죠 뭐 네 아니 네. 걱정돼서 그러죠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예. 열심히 해보죠. 뭐 열심히 올해 안에 그러면은 올해는 루비 반지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요? 루비 반지를 계속 그냥 오직 루비 네. 반지만 네. 그럴 네. 수밖에 없습니다. 아 여자는 다 잊고 네 전혀 일만 생각하겠습니다. 재벌 관상 이야기하다 졸지에 결혼 계획까지 밝혀버리고만 김석훈. 올해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김석훈이 결혼도 포기하고 선택한 드라마 루비 반지는 오는 8월 19일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.